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 영가시 영화에서 나오는 영가시입니다. 자, 이 영가시는요, 물속이나 이제 지상에 있는 생물들에게 이제 속 안에 들어가서 영양분 뺏어먹고 기생하여 사는 기생충이에요. 이 영가시를 제가 오늘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우리 영가시를 보여드릴 건데, 좀 심신이 약하거나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바로 뒤로 가기. 쇽쇽. 영가시는요, 자, 영가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영가시가, 튀어나오진 않겠죠? 자, 영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 자, 영가시 영화를 봐서 그런지 더더욱 무서운 친구인데, 다행히도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옮기는 그 기생충이 있어요. 메디아층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사람에게 기생을 해서 이제 산란을 할 때가 되면 사람 이제 다리 쪽으로 이동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물에 담그게 한대요. 네. 자, 우선은 여기 영가시들이 있는데 이 영가시들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영가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한번 옮겨 볼게요. 몇 마리일까? 우리나라에는 영가시가 총 6종류가 있고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 뭉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자연에서 가을쯤부터 이렇게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이름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사처럼 길잖아요. 그래서 철사벌레라고 불리기도 하고 철선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 여기다 영가시 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 마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산란을 하면 20만 개에서 80만 개 알을 낳는다고 하고, 그 약충들이 조그만 먹이사슬 이제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물고기나 잠자리 유충, 색다른 뭐 거북이 등등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몇 마리일까? 자, 이 친구들을 제가 산란을 한번 받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몇 마리인지 한번 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와, 야, 이거, 야, 너무 감싸져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되게 철사처럼 되게 질겨요. 그거 아시죠? 얘네는 도끼로 찍어도 잘 안 잘립니다. 와, 야, 아, 이렇게 한 마리였구나. 한 마리, 두 마리. 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죠. 제가 이제 기생충이나 뭐 거머리 이렇게 약간 징그러운 친구들에게 많이 이제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게 확실하게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뇌를 이제 숙주를 조종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번식력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와, 이게, 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야, 그리고 얘네는 먹이를 먹지 않아도 거의 죽지도 않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샵에서 보관을 하고 추후에 산란을 하거나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영가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데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곡이나 뭐 어디 놀러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하천, 웅덩이, 계곡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 영가시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곡물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확실히 정수된 것들만 드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지만 기장이 없는 생물들 있죠. 뭐 곤충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에게는 기생을 굉장히 잘하고, 그게 더 진화해서 만들어진 게 메디아층,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 친구인데, 어쨌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완전 다양하죠. 3개, 4개 정도 색깔이 있고 종류는 6가지가 있지만 거의 동정이 힘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미스테리한 기생충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동면을 하기 때문에 물가에서 잘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키우면서 뭐 재밌는 부분이나 요소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들은 샵에서 제가 보관을 샤샤샤샥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요시.